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공급,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늘리기로 했죠. 일종의 미니 신도시인데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뜩이나 올해부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데 집값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은 대체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 반응이 좀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찬성. 반대 일색이 아니고요. 네. 묘하게 섞여 있는데 네 군데 신도시가 다 입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 교차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정책이라는 게 또 집 가진 국민이 한 절반 되고 없는 그렇죠. 국민이 절반 돼서 네. 네, 반응이라는 게 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몇 채나 이번엔 대체적으로는 몇 채나 공급한다는 겁니까? 아파트? 일단은 이제 네 곳이 3기 신도시였었죠. 네. 남양주, 그다음에 하남, 인천, 그다음에 과천의 중규모인데요. 네. 여기 이 네 개 신도시에서는 약 한 12만 2천 호입니다. 12만 호.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에 네. 자투리 땅을 이용해 가지고 한 1만 9천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네. 해서 3기 신도시만으로 한 12만 호. 네. 전체적으로 서울까지 합쳐서는 15만 가구의 이제 공급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위치 보면서 간단한 설명 듣겠습니다. 네. 네. 네 군데인데요. 그렇죠.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면적도 큰데요.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저게 한 절반 되는군요. 그렇죠. 네. 여의도가 한 300만 제곱미터니까 여의도의 한 4배 정도의 크기다라고 네. 해서 주택 공급도 가장 많습니다. 6만 6천 호 정도고 그다음이 하남 교산지구인데 면적 649만 제곱미터에 주택수는 한 3만 가구고 이번에 나온 것은 저 기업 공장 유치와 함께 교통에 네.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위에 있는 남양주와 하남은 아직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했던 GTX-B를 공유하겠다. 아마 역을 네.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남양주 하나면 GTX가 결정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남양주 네. 마석이 원래는 이제 소위 말하는 GTX-B 노선의 출발점인데 네. 역을 어쨌든 왕숙지구와 교산지구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신설하겠다는 네. 게 있었고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17,000호 정도인데 저기는 한 저 김포공항 뒤쪽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곳에는 이제 BRT라고 간선 급행버스 네. 어느 정도 역까지는 금방 그 버스가 쉬지 않고 달리는 뭐 그런 네. 거여서 저거를 이용하고 BRT를 이용하고 나머지 지하철을 한다면 여의도까지도 한 30분 내로도 가능하다. 네. 이제 교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인데 과천은 중규모 택지입니다. 조그만하더군요. 과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가 많아서 상징성이 좀 있죠. 네. 뭐 제일 좀 돋보인다라는 뭐 그런 평가였습니다. 아, 작지만 7천 가구밖에 안 되지만 네. 네. 무엇보다 굉장히 기존의 신도시보다는 가깝고요. 네. 그죠? 거의 뭐 서울에 붙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도 되고요. 그렇죠. 뭐 개중 남양재가 좀 먼 것 같은데 네. 서울과 굉장히 가깝고 일부러 또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규모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라고 했는데 네. 1기 신도시는 우리가 뭐 분당 일산 그렇죠.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2기 분당... 신도시는 판교, 예, 광교 이런 거고요. 뭐 광교 최근에 또 입주한 위례, 뭐 예, 인천 청라 네. 또 동탄 뭐 네. 여기가 이제 2기 신도시라고 규모가 보면 그렇죠. 옛날에는 뭐 30만 40만 했잖아요 도시 하나가 그렇습니다. 분당 이런 보통 데가. 신도시라고 해도 한 이제 10만 가구 정도는 돼야 네.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신도시의 개념이 택지 조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 4만 6만 뭐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크게 보면은 신도시다 이렇게 네. 요즘에는 좀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분당 일산 이런 게 3, 40만 그리고 일기였죠. 네, 광교 이런 게 10만 정도였었는데 네. 그 이제 지금은 그거 절반도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씩 땅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택지 조성이 네. 굉장히 어려워지죠. 알겠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교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네. 성공의 핵심은 GTX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직장인들이 직장이 경기도로 가지 않는 이상 도심으로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의 핵심인데 그럼요. 주거지역으로서 네.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GTX 성과 여부가 이 신도시 성과 여부 승패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때까지 근데 신도시라는 게 지금 지구지정하면요. 보상하고 그렇죠. 아이고 착공하고요. 네, 입주하고 아니 근데 하여튼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어제 이제 계획은 굉장히 좀 네. 이제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를 염두를 했었죠. 그래서 어제 나온 건 당장 어제부터 주민 공람을 한다. 네. 그래서 뭐 지구 지정 해 가지고 내년 겨울까지는 일단 지구 지정을 다 끝내고 바로 착공에 돌입을 해서 네. 뭐 네 개 지역 중에서 빠르게 진행된 곳들은 네. 2021년 말 2022년에는 입주까지 네.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정도니까. 알겠습니다. 3, 4년 후에까지 입주한다면 최초로 뭐 입주가 시작한다. 계산해 보죠. 2021년쯤 될 텐데 2021년 GTX는 언제 개통합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GTX 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곳이 GTX-A인데 네. A 같은 경우에 이제 위아래를 수직으로 갈라지는 곳이죠. GTX선을 네.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네.
가장 사업성이 높다고 하는 게 GTX A라인입니다. 이제 위에 파주 운정부터 네. 시작을 해서 화성 동탄까지 이제 가게 되는 네. 동탄에는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저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사업성을 통과한 게 한 5년 전입니다. 네. 그리고선 한 4년, 5년 만에 올 연말 처음으로 착공을 돌입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한 C 노선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으니까 C 노선이 뭐 한 2021년부터 뭐 들어가고 사업성 뭐 한다 뭐 이렇게 착공까지 하면 완벽 완료까지는 꽤 네. 걸리는데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GTX B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면제 검토라고 예, 뭐 인천에서도 네. 지금 막 그 요구를 하고 있는 면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착공까지는 뭐 3, 4년, 네. 4, 5년이 걸리고 거기서부터 건설이 뭐 또한 개통되려면 뭐 8년, 9년이 네. 이것도 가장 밝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이 미스매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실제 떡하니 3기 신도시가 입주가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교통이 안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계속해서 GTX 얘기 나오는 게 GTX의 건설을 정말 무조건 앞당겨야 된다. 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좋습니다. 근데 교통 좋아지면 서울과 통근하기 좋아지고요. 그럼 또 다른 또 자족 기능이 없는 베드타운만 만들어주는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냐? 거죠. 그러니까 네. 자족 기능 도시를 만들겠다가 목표예요. 네. 그건 뭐냐면 직주 근접성,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어서 네. 육아 문제도 해결하고 그 안에서 다 직장도 갔다 오고 처음엔 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다 베드타운 되지 않습니까? 베드타운 된 거죠. 근데 네. 지금 또 이제 서울 시내까지 30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네. 자연히 베드타운을 염두에 둔 것이고 좀 교통 문제 때문에 입주가 안 된다면 역시 이 저 자족 도시로는 또 한계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논리 모순이 발생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 정철진 평론가는 핵심은 뭐라고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GTX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겁니다. 왜냐면 이제 GTX 같은 경우에 사업성 돈이 된다면 분명히 민간 자본이 들어올 텐데 민간 자본이 안 들어온 경우에는 어쨌거나 뭐 재정 투입, 뭐 세금이 들어가야 네.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입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뭐 네 곳 다 서울에서 거의 2km 외곽에서 2km에 뚫리면 되고 1기보다도 이제 가까운 그런 지역이긴 네. 한데 교통 부분에 있어서 마치 이 GTX가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쉽게 말해 불확실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교통이. 거기에 네. 대한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이 네. 비전을 제시하는 뭐 그런 후발 작업이 필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정된 지역 주민들 뭐 다양한 의견들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은 뭐 보상을 받거나 또 세입자들은 이사를 나가야 되니까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막무가내로 발표가 나면은 저희 그냥 보상 받고 나가서 또 다른 일자리를 또 구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입장이 좀 난처하긴 하죠. 이게. 건물주 분들은 뭐 좋으시겠지만 새 들어 사시는 분들한테는 청청 능력 같은 말이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주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사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언질로 준 것도 아니고 어견스름도 없었고 지자체에도 얘기 들은 적도 없었어요. 전혀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미리 준비됐던 것도 없고 물론 정부의 개발 계획 반기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개발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많지도 않은 땅인데 써먹지를 못하게 해놨으니까요. 대찬성이죠. 일단 전체 집값 말고 주변의 집값은 어떻게 된다고 네, 보세요? 주변의 집값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인프라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상권이 네. 활성화되면 자연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경제학적 논리로 보면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 지역에서 네. 집값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정평문과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건, 네. 어떤 인프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통 같은 거? 또 어떤 네. 주민들이 향후에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오를 가능성과 내릴 가능성을 지금 네.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뭐 지역에 따라 다르고 지금 선정된 곳은 워낙 서울과 가깝지만 네. 그동안에 수도권에 특히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반응을 보면 네 군데가 네. 어떤 곳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뜨거워졌고요. 어떤 곳은 별 관심이 없는 곳이 있는데 네. 공급이 많은 쪽보다 공급이 적은 곳이 네. 과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 이 계획을 흘렸던 적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빠질 것이라고 했는데 7천 호가 들어가면서 과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네. 집값과는 특히 수도권 지역인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분당 신도시나 이른바 일기 신도시는 90년대부터 우리가 대규모로 신도시 공급해서 집값을 잡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번 신도시는 영향이 있을까요? 11만 가구 정도인데. 그렇죠. 3기 신도시를 왜 이번에 지정을 했느냐. 서울 네. 집값을 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일단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 집값을 잡은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잡았다면 1기, 2기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정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번에 입지와 청사진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 정도의 공급이라면 서울 집값을 분명히 잡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3기 신도시하고 서울 집값을 직접적으로 보려면 현재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가 앞으로 4년 뒤, 5년 뒤에 내가 저 4개 지역에 집을 살려고 지금 수요를 안 하는, 지금 매매를 안 하는 네. 이 정도의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지금 저 4기 나온 저 4곳의 이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뭐 교통이라든가 자급자족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업무 추진 상황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요즘 같은 정보 투명성 시대에는 실수요자들이 아 저거다가 안 되겠네 그냥 네. 서울 사겠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낮아질 거다. 예, 실행이 정말로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추가로 11만 가구 공급 계획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집값은 워낙 급등세였기 때문에 지난 한 3, 4년 네. 동안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정말 네, 거래가 거의 거래가 네. 안 돼요. 항상 네, 이랬던 것 같아요. 한번 급등하고 나면 네, 대출 문제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매수 심리도 굉장히 죽어 있다라고 하고 저렇게 큰 단지들이 거래가 네. 하나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주택 거래량이 조금 적어서 집값이 안정화됐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눌려 있다 갑자기 폭발한다는 그렇죠. 의견도 있기 네. 때문에 집값 안정 정책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네.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안정되는 것이라서 네. 조금 더 정책 입안자들이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 봄에 집값이 좀 잡힐 것 같다가 네. 박원순 시장의 뭐 여의도 개발 이러면서 다시 신개발이요? 불이 붙어버렸기 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좀 잡힌 것 같아도 분명하게 잡아버리자 해서 또 이렇게 그렇죠. 강력한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입주가 크게 늘고 있는데 그거야 뭐 3, 4년 전부터 분양을 워낙 많이 그렇죠. 했으니까요. 네. 네, 표를 볼까요? 2015년에 역대 최대, 우리나라가 보통 아파트가 한 28만 가구, 30만 가구 지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저렇게 2015년에 분양을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이제 19년에 되는 거죠. 네, 18년 네. 올해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 내년 이렇게 네. 많이 입주를 하면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공급이 많으니까 집값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럼요. 영향 많이 받고요. 네. 방금 나온 저 40만 가구 입주라는 건 전국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30만 가구, 28만 가구, 29만 가구니까 10만 가구에 지금 초과 공급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전국적으로 보면 공급을 통한 가격 약세가 아주 명확한 건데 네. 지금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은 이미 지방은요. 분양가 대비 10% 15% 떨어진 것도 지금 많습니다. 이미 그렇죠? 이미요. 네. 이미요. 네. 서울 집값이 굉장히 관건인데 네. 서울만 따로 떼놓고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신규 이제 가구 증가가 있고 네. 멸실 주택이 있어서 보통 한 4만 가구, 5만 가구는 만약에 새롭게 공급이 되면 바로바로 커버가 되는데 네. 현재 서울의 이 앞으로 공급 입주량들을 보면은 당장 2018년에 한 3만 4천 가구, 그러니까 4만 가구가 안 됐고 네. 2019년, 2020년에도 한 4만 가구 때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아, 서울 공급을 한 2년, 3년 연속 한 8만 가구에서 10만 가구 정도를 빵 때려버리면 네. 서울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주장하는 분들은 네. 이 입주량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로 네. 서울 집값 잡았으면 이미 100번, 1000번 잡았었던 게 아니냐. 네. 결과적으로 보유세 같은 강력한 세금 규제가 더 지켜야 하겠다. 네. 이런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자꾸 이제 여러 정책, 규제 정책들이 나오다가 사실 보유세만 크게 못 올렸지 여러 정책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대출 규제도 하고 공급 정책이 나오고 하면서 너무 이게 찬물을 많이 들어서 네. 과거에도 보면 이러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너무 식어버릴까 봐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중기까지 네. 중요한 건 금리의 방향입니다. 당장 FOMC 미국에서 올해 한번 또 올렸죠. 네. 그리고 뭐 내년에 어쨌든 세 번 올릴 걸 두 번 올릴 거로 줄인다고 하지만 네. 만에 하나 금리 인상이 기조적인 점진적이다 할지라도 나오게 된다면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5% 10% 잡는 게 아니라 아예 누를 수 있는 그런 것들. 역시 이것은 금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당연히 오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금리를 지켜봐야 하는 거군요. 자, 정철진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